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자, 오늘 7월 15일 장 끝났고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제 유튜브 통해서 제가 뭐라 하던가요? 설구발 크게 먹습니다. 크게 먹었고, 그다음에 PHC 사고 팔고 사고 파 여러 번 하고 난 나중에 상한가 기다립니다.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20% 올랐고, 오늘 투자 과열이 풀리면서 또 장중에 또20% 급등했죠. 이거 이후에 로지 시스 사면 크게 먹습니다라고 해서 로지 시스도 11,000원에 팔았다가 12,000원 사고 또 11,050 팔았다가 또 12,000원 사고 계속 그 짓을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또 어저께 제가 여러분 톡다 드렸죠. 10,100원, 10,150원 사세요. 어제 아마 사고자 하면 누구나 다살수 있는 가격이 어제 로지 시스였어요. 자, 디지털 화폐 전 세계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갭 상승이 나왔죠. 11,000원부터 11,600원 다 팔았어요. 자, 그러면 로지시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제가 바라보는 관 영상을 들을게요. 7월 15일자 아침부터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내용 정직하게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엑셀로 보이는 것이 우리 기법반 성적이죠. 일단 넵튠이 급등 나왔죠. 27,200원 6% 수익 보고했고요. 로지시스가 저희들이 어저께 11,150원 매수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수해가지고 오늘 11,000원 매도 보고 있는데 11,000원에 한옥가 11,000원 이상 판다는데 이게 11,700까지 갔어요. 자, 제가 언제 보냈냐면 8시 52분에 미리 매도라인을 넵튠 없는 분들 25,000 이하로 사라. 이게 24,850가 사줬거든요. 근데 또 없는 사람 오늘 25,000 이하에 산 사람은 가장 싸게 샀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6% 보고 있고요. 오늘 24,900원 산 사람은 거의 뭐10% 정도 벌었죠, 그죠? 넵튠에서. 왜? 25,000원 잡고 종가가 27,200원, 시간에 27,500원이니까 그 2,500원이면 10% 수익 나오네. 오늘 매수한 사람은 넵튠. 왜? 8시 8분에 보냈으니까요. 여기뿐만 아니고요. 무료방에도 제가 보냈고요. 다뭐 어떤 방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회원은 10,000원에 사라. VVIP 회원은 9,900원에 사라. 무료는 13,000원 사라. 이렇게 하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다 전부 다 오픈도 하고 다 같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또 무료는 끝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료는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종료합니다. 그거 아시고. 유료 회원들은 기법반은 다 갔다. 직장인만 OMINT가 그 대박 먹었죠. 오늘 점상 나왔어요. 점상 나왔는데 직장인반 종류가 A반, B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반은 제가 기법반, 직장인반 모두 제가 리딩하는데 직장인반 같은 경우에 OMINT가 A반 추천이 나가 있어요. 그거 좀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넵튠 20일은 나왔고 또 뭐다? 로지시스가 몇 프로? 9% 20일은 했다. 넵튠이 몇 프로? 6% 수익 실현했다. 이게 진실이고요. 자, 로지시스 분봉 볼게요. 그러면 아침 제가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 아침 8시 52분에 미리 11,000원에 매도 걸어라. 11,000원 이상 판다. 갑자기 급등 나왔죠. 얼마? 9, 4분에 11,700원, 그죠? 시초가 갭 상승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미리 8시 42분에 11,000원 라인 매도 라인 잡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11,700원까지 다팔 수가 있었어요. 그럼 11,000원부터 11,700원. 11,300원 정도는 매도로 보이는데 저는 그냥 100% 진실되게 리딩 기준 11,000원 수익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로지시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제 목소리보다 AI 목소리를 한번 들려볼게요. 전일 추천드린 OMINT 막강 점상한가 축하하고요. 솔고바이오 이후 PHC 그리고 로지시스 대박 터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가매도 저가매수 3번 하다가 급등하는 것 이익쉐하는 알아서 하는 거 그런 종목이 좋지요. 그런 것들일까요? 저 오늘 올려드린 저 영상의 답변 12분 이상이면 바로 드립니다. 단 3일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주식 바로 팔고 바로 사면 되게 물립니다. 3일 동안 스나이퍼식으로 좋아야 대박 먹습니다. 갖다 발라라는 팔아라는 말이 아니고 주식을 그때부터 본격 매수하라는 말입니다. 로지시스 주가는 15,000이야 9,800 사이 음봉 2개 정도 나오면 개미들 떨구고 차트 아주 좋음 이 종목 사서 다들 여름 휴가 가세요. 자, 로지시스 일봉인데요. 이 이전에 이제 제가 집중 사고 팔고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크게 먹는다고 한게 바로 PHC지 않습니까? 자, 학습 한번 해볼게요.
PHC가 제가 언제부터 추천했습니까? 상한가 두개 나오고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했어요. 맞보라 그 다음에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에 20% 급등했고요. 자, 이것처럼 로지시스도 어떻게 해요? 이 사고팔고를 3일 동안 여러 번 했어요. 어저께 1,150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 11,000부터 11,700에서 다 팔았죠.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음봉이 두개 정도 나와야 예쁘다. 일단 오늘 음봉 한개 나왔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고 화요일까지 저 모아가는 안 21선까지 이렇게 모으면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정기가의 채널에서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PHC로 빚다 갚았어요. 이 영상 보면 바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 로지시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은 한번 듣고 말지 그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들으시면 기법 공부나 추세 종목을 계속 A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이 영상을 들으면 로지시스가 어떤 재료가 있는가 나올 거예요. 로지시스 주봉을 보면 일단은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신규 상장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간 시세가 한 번도 안 나온 박스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어요. 박스를 돌파. 이 박스가 6년간 놓은 박스를 돌파했는데 박스 돌파가가 9천원 잡으면 9천원에서 두배 정도 나와야 된다. 이래 보이고 3월 2일 날 고가가 12,650원. 이게 주봉상 이 고점으로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헤드 앤더 숄더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 일봉 보더라도 어디까지 조정이 20일 또는 60일 올라온 60일까지 조정이 나오면 차트가 마다 아주 예쁘다 이렇게 보여요. 재료는 바로 뭐다? 한국은행 50억짜리 가상 디지털 화폐, 그죠? 디지털 화폐 관련인데 이게 낙찰이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뭐다? 로지시스다. 언제 한국은행의 결과가 나오느냐? 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7월달 안으로 보인다고 뉴스에 보면 나와요. 같이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 검색에서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 낙찰 치면 www.bok.or.kr 사이트가 보여요. 입찰명,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실은 명구 한국은행 돼 있어요. 이 클릭해서 보면 채권권은 없다고 하면 나올 건데 관공서 사이트가 검색이 떠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www.bok.or.kr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에 대한 실험 운용이죠. 자, 이거는 단발적 재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돼가지고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주 이런 게 계속 올라와서 약간 소외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아주 큰 재료다 보여요. 단발 재료가 아니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CBDC를 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검색에서 CBDC를 검색해 봤습니다. 매일경제 5시간 전에 나온 기사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은행도 CBDC 설설 시동, 이달 모의 실험업체 입찰, 이래 나와요. SK와 네이버, 카카오 등이세 개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한국은행은 이달 중으로 7월 달 중입니다. 2021년 7월 달 중으로 CBDC 모의 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를 뭐 한다? 선정한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뭐 한다? CBDC가 제대로 가능한지 실험을 시작한다. 계속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단발적 재료가 아니다 이래 보여요. 제가 재료 공부는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캔들과 차트로 분석해 본다면 이와 비슷한 차트가 비상교육이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비상교육을 제가 언제 추천했냐면 4월달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아마 이 정도 때 추천한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이 8,200원 했네요. 그리고 나중 결과는요 더블 나왔어. 더블 주봉 볼까요? 자, 바로 이때 돌아가 보면 바로 이때. 이때도 보면 바닥을 바빠끼다가 교육 관련지 온라인 원격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더블 나왔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저 새끼 또밥 늙은 새끼 또 구라빵 치네 새끼
경상도 보리묻는 새끼 똥구멍 파일로 주차삐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가 필요하죠. 유튜브 정기가의 채널을 했어요. 회원 전용 동영상 클릭해 보시면 쫙 보면 우리 저 FNF 홀릭에서 물려 있어요. 물리는 것도 물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뭐 전부 다 수익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구에 있는 이슬비인가요? 손실 나는 거 있습니다. 자, 한국 석유 대박 이후 멤버십 전용 회원들은 이제 뭐 2시부터 모아보세요라고 있어요. 4월달에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비상교육이에요. 비상교육. 한국 석유가 왜 대박 나느냐?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매매 재개주 기법을 추천드린 거거든요. 한국 석유 일별 주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 석유가 제가 이날 추천했죠. 신근지 기법에 의해서 시가부터 시가에 마이너스 3%, 상한가 몇박 나왔다? 3박 나왔어요. 제가 상한가 3박까지 먹으라면 더블 나와가지고 아주 좋을 건데, 이 시일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대개 한15% 먹고 나온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아버지도 그때 한국 석유 매매하고 할 때인데, 제주도에 있을 때였어요. 4월달. 바로 이때죠. 그죠? 3일 정지 먹고, 막바로 액면 분할 돼가지고, 16,900원부터 16,000원 사가지고, 상, 나왔어요. 더블 나왔어, 더블. 이때 한국 석유 대박 먹고, 한국 석유 대박 이후 멤버십 회원들은 이제 2시부터 모아보세요거든요. 그럼 이 영상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있잖아요. 손절가 잡아가지고 2% 나갔을 거예요. 이게 71,900원. 자, 이게 약 69,000주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6, 7, 42억이자 하는까지 아닙니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장교육이 분차트 보면 이게 YBM넷 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코로나 근데 우리나라가 600명 되면, 5,600명 되면 단계를 늘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500명이면 단계를 늘려야 되거든요. 안 늘리는 이유가 자영업자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하기가 힘들어요.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하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질병,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1000명이 바로 뭐다? 비상교육이나 메가스타디나 YBM에서 노리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상교육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날짜 이제 4월 16일 돌아가 볼게요. 자, 8,220원 싹 그렇죠. 나와요. 상가 월세 2만이야. 이후에 엉몽 두개 이후에 8,100원인데. 재추천했죠. 이게 뭐와 비교하느냐? 우리 기법반 회원님들 아마 서연이라는 종목 기억납니까? 윤석열 관련주.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이때. 서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4월 16일 날, 바로 이때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날 비상교육 추천해서 더블 나왔잖아요. 물론 저는 더블 먹고 팔 낯으로 안 했습니다. 한5% 먹고 다 팔았어요. 그거 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상교육 상한가하고 이 음봉 조정 나올 때 제가 20일까지 모아줄 필요 있다. 그럼 기간이 며칠 조정 나왔는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매집해 가지고 이날은 팔았을 거예요. 그죠? 막보 이틀 뒤에 급등해서 팔았거든요. 다시 사가지고 또 팔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알아서 해라는 해야 되는데 또 추천해야 되는데 그 뒤는 제 추천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쭉 놀다가 그때부터 더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한달 뒤에 더블 나왔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있다라고 생각도 해주시고요. 그 로지 시스는 어떻게 될 건가? 빠짐이 20일 또는 60일 보고요. 7월 다음 주가 언제입니까? 내일이 7월 16일 날. 내일 또 중요한 날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 재개가 되고 또 SD 바이오센스가 신규 상장이 돼요. 여기에 대한 영상도 제가 밤에 잠안자 올려드릴게요. 자, 내일 또 중요한 날이에요. 또한번또 도박 한번 해야 되죠. 그럼 다음 주에 금요일에 뭐예요? 23일. 다다음 주면은 30일. 7월 달 얼마 남았다? 2주가 남았다. 자, 8월 달부터 뭐가 들어간다? 휴가가 들어가겠죠. 관공서에. 자,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7월 25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8월 달부터 한국은행이 나름 또 여러 가지 뉴스나 기사가 나갈 수가 있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 3월 17일 나와 있는 12,650원을 돌파하려고 테스트를 언제 했다? 오늘 했다. 오늘 나온 재료는 뭐다? 외국에서 CBDC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에 대한 호재가 나와서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때 로지시스가 여름 휴가비를 벌어줄 만큼 안전하고 좋은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제 영상 듣고 매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정의가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또 새벽 3시까지 잠안 자고 내일 아주 좋은 날, 좋은 종목이에요. 내일 금요일이고 신규 상장주 SD 바이오센스와 뭐다? 아시아나항공이 내일 뭐가 된다? 재개가 돼요. 거기에 대한 기법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